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인천에서만 30%가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3,508명입니다. 피해자들 중 내국인은 91.9%인 3,436명, 외국인은 2.1%인 72명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피해자가 1,744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1,046명,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604명이었습니다. 3억 원 초과에서 4억 원 이하인 피해자는 102명, 4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피해자는 1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총 1,075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해 전국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뒤를 이어서 서울이 892명, 경기 520명, 부산 369명 순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배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 물류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만큼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수공업 떡집. 이른 시간부터 작업이 한창입니다. 반죽을 오븐에 넣자 먹음직스러운 떡이 탄생합니다. 완성된 떡은 곧바로 배송기사를 통해 10km가량 떨어진 인천 용현동으로 배송합니다. 모든 제품을 수작업으로 당일 생산해서 당일 배송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본 사업에 선정이 되어 저희가 배송 업무가 아닌 본업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갔고 당일 택배비도 저렴해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떡을 주문한 당일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빠른 배송에 구매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출근 전에 시켰는데 빠른 시간 내에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의 질도 좋고, 그다음 배송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후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는 요일별 물동량 등을 고려해 사전에 산출된 노선에 따라 소상공인 물품을 순회 집하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효율적 집하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집하된 물량을 바탕으로 배송업체와 배송단가 계약을 체결해 대규모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저렴한 배송료와 빠른 배송 속도를 확보했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물류비 부담입니다. 이제 무료로 저희들이 픽업을 하고 그거를 공동물류센터로 이제 집하를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배송업체하고 단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물류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현재 공동물류센터 이용을 위해 인천 지역 전통시장을 포함해 소상공인 150곳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국 일일 배송은 2,500원, 인천과 서울 당일 배송은 3,500원에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시범 사업을 통해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쉼터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김신혜 기자가 한 배달 노동자를 따라가 봤습니다. 10년째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김재국 씨. 한 가게에서 음식을 받아 오토바이에 오릅니다. 도로 위를 달려 도착한 곳은 10분 거리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올라 음식을 배달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다음 배달을 위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립니다. 이날 서울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버스 뒤에 가면 면 때문에 열기가 더 많이 오르고요. 그서 있을 때 차들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좀 숨쉬기가 힘들 경우가 많죠. 배달을 시작한 지 3시간. 온몸은 금세 땀범벅이 됐습니다. 헬멧까지 쓰고 있어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40도가 넘습니다. 열기가 머리로 뻗쳐나가야 되는데 못 뻗쳐나가고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기가 도는 거죠, 머리 쪽에서는. 평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운 것보다 한 3, 4배는 더 덥다고 봐요.
쉴 틈이라곤 가게에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 잠깐뿐입니다. 가끔씩 일반 가게들 가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 가게들 가면 시원하죠. 어떻게든 에어컨 앞에서 조금이라도 가려고 노력하죠. 시원하려고.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들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에는 얼음물과 소파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노동자들에겐 이런 것들조차 사치로 느껴집니다. 잠시라도 배달을 멈추면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콜드룸을 나가야 되고 진짜 쉬려고 마음 먹고 몇십 분 쉬어야지 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올여름 전체 온열 질환자의 10% 이상이 도로 등 길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배달을 할 수 없을 때를 일시적 실업 상태로 간주해 통상 수입의 7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기 부천은 오랜 기간 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공연과 전시부터 영화와 만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국제 축제까지 연간 문화 행사가 그야말로 한 손에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부천의 문화 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악기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선율. 전국 지자체 공연장 가운데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갖췄습니다. 무대 천장에는 음향 반사판을 설치했고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이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관한 부천 아트센터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입니다. 지난달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성대하게 공연을 마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런던 필하모닉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가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뭐 다른 롯데홀 같은 데로 이제 공연을 보러 가셨는데 이제 아트센터가 개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눈높이에 맞는 좋은 공연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국내 최초로 폐소각장을 활용한 문화재생시설 부천아트벙커 B39. 육중한 기계를 비롯해 쓰레기를 소각하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이색적인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실험적 전시나 미디어 융복합 콘텐츠를 선보이기에도 제격입니다. 예술가들의 미디어 아트가 여기에서 아주 성장하고 발표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인데요.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힘 때문에 지역민들이 편하게 여기서 쉼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충족을 가질 수도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국제축제도 다시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51개국 작품 260여 편이 선보인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폐막식이 예매를 통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전체 관객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민식을 주제로 한 배우 특별전도 관람객이 6배 가까이 늘며 흥행에 성공해 행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부천 지역을 찾는 사람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큰 영화제 온 게 처음인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뭐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개최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에는 23개국 댄서 8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부천국제 만화축제,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세계 만화 애호가들이 부천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평구가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다국어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평구청 아동복지과의 서현태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동복지과 아동보호팀 서현태 주무관입니다. 예, 현재 부평구에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동학대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통계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부평구의 다문화 가정 세대 원수는 18,209명입니다. 우리 부평구는 인천시의 타 군구뿐 아니라 전국을 기준으로도 많은 수의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 기준으로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다문화 가정의 숫자가 가장 많고 69개 자치구 중 두 번째,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0번째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많은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구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 비율이 높다는 조사가 있거나 유의미한 통계 자료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문화 가정의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도 여러 다문화 가정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다국어로 제작하게 된 원인은 뭔가요? 이번에 부평구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다국어 리플릿은 국적별 외국인 등록 현황을 참고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의 총 3개 국어로 제작하였습니다. 리플릿에는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을 예시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였고, 아동학대 신고 번호와 상담 번호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보호자분 중에서는 본인의 모국과는 다른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아동학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어느 곳에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지,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안타까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어 다문화 가정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아동학대의 유형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에서도 역시 아동학대는 사라져야 할 텐데 이번 다국어 홍보가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로 지금 기대하고 있을까요? 다국어 리플릿을 아동의 보호자와 이웃분들이 보면서 아, 이런 행동들도 우리 아이에게 학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학대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구청 아동복지과 서현태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시장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인천 청소년들을 위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이 처음 여는 이번 박람회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는데요. 인천 지역 초중고등학교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글로벌 채용 정보나 취업, 창업 준비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박람회장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나 문화 공연, 창업 경진 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의회 자체가 의원과 공무원분들께 일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원만하게 일을 해결하고 현안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원래 있었던 조례지만 청원 경찰분들에 대한 게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원인 분들과 가장 가까이 먼저 대하는 분들이 청원 경찰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저희 부천 시민이시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청원 경찰뿐만 아니라 그냥 길에서 이제 일하시는 환경 미화원 분들도 계시고 공무직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두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조례를 발의한 게 기억이 가장 남습니다. 사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37개 동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시민분들과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원만하게 모두가 만족은 못하겠지만 최대한의 만족을 하면서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